이윤찬 군의 연주는 보면서 정말 카펠이라는 연습 기숙사 같은데, 그럼 그 기숙사에 자기가 연주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고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전화기도 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들어가요. 세상과는 단절된? 잔인하다고 느껴졌던 게 딱 1등 하나만 주는 콩쿠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임효선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반클라이번 콩쿨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, 또 세계 3대 콩쿨?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로는 차이콥스키 콩쿨, 쇼팽 피아노 국제 콩쿨,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있었는데, 요즘은 그 전쟁 때문에 좀 사람들이 차이콥스키 콩쿨을 그 월드 페더레이션 기관에서 좀 퇴출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반클라이번이 거기에 대체돼서 세계 3대 콩쿨? 로 일컫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각 나라별로 대표되는 콩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 국제 콩쿨이 가장 대표적인 국제 콩쿨인 것 같고, 또 유니상 국제 콩쿨도 있고, 미국에는 반클라이번,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콩쿨도 있고, 뭐 프랑스에는 롱티브 콩쿨도 있고, 이 콩쿨들에서 거의 1등을 안 한 콩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은 이슈가 더 되고,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제 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큐멘터리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. 이윤찬 군의 연주는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곡을 쉽게 치지?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, 쉽게 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어려운 패세지를 능수능란하게 하면서도 또 그 맛을 살리고, 또 저는 손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여자로서 그거를 뭔가 풀 파워를 하는데 약간은 한계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절을 잘해서 작은 부분을 좀 작게 해야지 큰 부분이 크게 들리고, 너무 빨리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그런 레인지에 도착을 하다 보면 더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조금 그런 전체적인 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었는데, 임윤창 군은 제가 느낀 거는 이미 클라이막스처럼 엄청 잘 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올 게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는구나, 이걸 어떻게 그 힘이 그런 게 대단하다, 그러면서 그 긴장감과 그런 걸 유지하면서도 전달하면서도 이렇게 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대단하구나, 이런 거를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순위가 있긴 한데 그때 참가자나 뭐 수준이나 그런 거에 따라 뭐 바뀌긴 하기 때문에 정확한 뭐 이렇게 올림픽처럼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뭐 3대? 거기에 두 개를 또 더해서 5대 콩쿨, 보통들 리즈에다가 이제 반클라이번 뭐 차이콥스키가 있었을 때는 뭐 그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일컫곤 하는데,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까 이태리를 빼먹었군요. 이태리의 부조니 콩쿨도 있고, 그래서 각 나라별로 대표하는 거를 이렇게 다 합쳐보면 한 10개에서 조금 넘는 콩쿨이 좀 가장 유명한 콩쿨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있긴 한데요. 예를 들면 비엔나에 있는 베토벤 콩쿨은 되게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퀄리티들이나 베토벤을 어떻게 치면은 더욱더 이렇게 깊이 있으면서도 더 베토벤답게 칠 수 있을까,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야 했고요.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엔 그 나라의 문화하고 조금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자유로움, 또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, 특히 미국에 있는 콩쿨은 조금 더 화려한 곡을 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나라나 콩쿨의 캐릭터에 맞게 또 작곡가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 작곡가를 위주로, 아니면 그 작곡가의 곡만 한다든지, 그런 분위기라든지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쇼팽 콩쿨은 전체 프로그램이 다 쇼팽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에튀드라든지 스케르초, 발라드 그런 것들 모든 라운드에 걸쳐서 연주를 해야 되고, 또 본선에는 쇼팽 협주곡 두 곡 중에 하나를 꼭 협연을 해야 되고요.
또 그거와는 반대로 방클라이벌는 정말 자유, 연주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프로그램으로 마음껏 그 연주를 해라. 어떤 곡이든 상관이 없고 고전의 협주곡을 하나를 치고 자신이 치고 싶은 낭만이나 또는 뭐 현대든 다른 협주곡을 하나를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에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베토벤 협주곡하고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을 그렇게 골라서 친 걸로 알고 있고 커미션 피스 모든 피아니스트들 참가자들이 쳐야 되는 현대곡이라든지 퀸 엘리자베스 콩쿨은 요즘은 조금 제가 했을 때랑은 조금 바뀐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거는 어떤 점이었냐면 에튀드를 4개인가 5개를 다 숙지를 해서 그거를 적어서 내야 돼요. 그러면은 1시간 전에 너는 그 중에 어떤 에티드를 쳐라 하고 그걸 통보를 받아요. 갑자기 이제 연습실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지를 받고 갑자기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개를 다 칠 때 부담감하고 그 중에 2개 정도만 그것도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무작위로 골라서 치라고 했을 때 부담감은 오히려 2개밖에 못 치기 때문에 여기서 내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고 그만큼 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 가지의 당황스러운 무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대처하는 능력도 보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는 리사이틀 프로그램 2개를 제시를 하면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는 걸로 요즘은 바뀌었다고 하고요. 어떻게 보면 조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퀸 엘리자베스는 본선도 그 콩쿠르를 위해서 특별히 작곡한 아무에게도 발표하지 않은 곡을 파펠이라는 연습 기숙사 같은데 그럼 그 기숙사에 자기가 연주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고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전화기도 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들어가요. 세상과는 단절된 그 생활을 하면서 현대곡 협주곡을 받아서 그걸 거기서 일주일 동안 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곡을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이 곡이 어떻게 됐을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럼 오케스트라랑 어떻게 이게 맞을지도 진짜로 리허설 하기 직전까지 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방클라이벌도 특전이 너무 좋고 상금뿐만이 아니라 전속 매니지먼트를 계약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의 그런 연주를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금도 중요한데 그 후에 얼만큼 연주의 기회가 많고 연주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게 제일 큰 특전 같아요. 아 특이하다기보다는 되게 좀 저는 잔인하다고 느껴졌던 게 1등 하나만 주는 콩쿨이 있어요. 클라라 하스킬이라는 콩쿨. 사실 김서은욱 씨가 1등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 내가 뭔가 상 하나는 타겠지? 이런 느낌하고 1등 아니면 아예 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콩쿨을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1등만 뽑는 건 어떻게 보면은 1등만 살아남는 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다른 상을 타서 이슈가 되는 연주자들도 많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이브 포고렐리치는 상은 못 탔지만 아르게리치가 너무 그걸 그 연주를 감명 깊게 봐서 그 후에 막 이렇게 연주를 주면서 그런 연주의 기회가 오히려 많아지는 그런 연주자들도 많은데 또 이제 특별 상이 되게 많은 콩쿨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가장 어린 뭐 학생에게 주는 특별 상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곡을 잘하는 연주자를 뽑기도 했었어요. 그것도 콩쿨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방영이 되고 나라의 대표가 되고 그런 콩쿨은 완전 축제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가도 막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것도 막 거리에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경우도 있고 또 되게 조용하게 정말 관중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심각하게 약간 그렇게 이루어지는 콩쿨도 있고 콩쿨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. 아 사실 심사위원 분들은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공통 언어이고 요즘은 진짜 나라에서만 공부를 한 피아니스트들이 다 막 국제 무대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또
반대로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예요. 뭔가 나라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생님들은 여러 군데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 콩쿨도 심사를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더 보편화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콩쿨에 특별한 심사위원들이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더 화려한 거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콩쿨이 조금은 많아진 것 같고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그냥 그 각각 테이스트가 다른 것 같지 콩쿨별로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뭔가 뭐랄까 비리? 라든지 그런 얘기를 되게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콩쿠르를 참가할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콩쿠르는 이래서 못 나가고 저 콩쿠르는 저래서 못 나가고 하다가 또 사실은 아 이 콩쿠르는 약간 비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고 그게 너무 콩쿠르마다 달라서 또 이제 자기 제자를 아무래도 그 심사를 하면은 근데 이제 제자를 아주 엄격하게 이제는 써내면은 그 심사를 못하게 하는 콩쿨도 있고 근데 또 심사를 하게 하는 콩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. 뭔가 자기 제자가 그 콩쿨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이거는 저도 모르겠고 그 심사위원들은 제가 노코멘트를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지금 다시 치기 싫은 곡? 그리고 그 곡을 연주했을 때 저의 느낌은 뭐였냐면 연주를 했을 때마다 구멍이 생기는 어려운 아니면 틀리는 부분이 맨날 달랐어요. 그래서 아, 이 부분을 내가 좀 못 쳤으니까 다음번 연주 때는 얘를 보완해야지 그러면 다른 데가 좀 흔들리고 그리고 보통은 이 악장은 조금 더 릴렉스되고 여유를 가지면서 좀 쉬는 그런 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중간에 막 갑자기 이상한 리듬도 막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런 점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 콩쿨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꼭 그 결과에 집착한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상을 탈 것 같은 콩쿨을 못한 경우도 많고 또 이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했을 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이렇게 온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음악을 사랑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연주자들을 다시 이제 연주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음악을 응원해주고 함께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